오늘은 해독작용과 항응열에 매우 탁월한 자소엽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엽은 붉은 자주빛을 내는 들깻잎으로 자소 차주기 차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자소엽은 성질이 맵고 따뜻해서 차가운 기운을 없애 감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비와 심폐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해독과 방부작용을 일으키는 페리랄데히드 함유량이 무려 55%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설탕 2000배 정도의 강한 감미료 성분을 가지고 있어 치약이나 세제, 천연 화장품, 방향제 등의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높은 감미료 덕분에 음식의 산화 및 부패를 막아주는 작용을 할 수가 있고 항균력 또한 매우 우수해 여름철 식중독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무지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자소의 높은 항균 작용으로 초밥이나 쌈채소로 즐겨 먹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근거로 경북대학교에서 마우스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 귀와 상피의 비물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침투 현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자소는 항산화 및 염증 완화, 아토피 등의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생선이나 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잎을 잘게 갈아 생즙을 내어 마시거나 또는 삶아서 먹으면 바로 해독을 풀 수가 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는 위장 속에서 발생하는 항염증 효과로 인해 대장균과 이질균 등의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작용이 우수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점막의 급성과 만성염증 질환을 없애 위장염과 위궤양, 십이지장염, 대장염 등의 내상치료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생약회에서는 지방생성억제 효과로 인해서 비만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과 미용기능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육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자소엽과 함께 쌈으로 먹으면 기름때를 빠르게 배출시키고 음식물 장애로 인해 헛배가 자꾸 부어오르는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내의 연동운동도 활발히 시켜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 및 숙변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양념장을 만들어 자소엽으로 김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소김치도 깻잎김치와 비슷하게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잎을 하나씩 채취해서 물에 3회 정도 깨끗이 씻어줍니다. 준비재료는 당근과 양파, 쪽파, 홍고추, 고춧가루, 간장, 매실효소 및 참깨가 필요합니다. 그 외 다진 마늘이나 액젓, 올리고당 등을 필요시에 첨가하셔도 됩니다. 먼저 당근과 양파, 쪽파를 아주 가늘게 썰어서 큰 사기그릇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홍고추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밭에 아직 빨갛게 익은 게 없어 대신 매운 풋고추를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에 간장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실효소를 넣은 후에 천천히 섞어주시면 되고 효소는 신선하면서 맛과 향이 가미가 되니 설탕 대신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깨를 넣어서 골고루 뒤섞여주면 맛있는 양념장이다 완성이 된 것이고 맛을 한번 본 후에 부족한 것은 좀 더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깨에는 레시틴 성분이 많아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동의보감에서 오래 먹으면 늙지 않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다고 했으니 딱히 정해진 양 없이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소를 쫙 펴서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면 되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보약처럼 건강에도 좋고 맛과 풍미를 덤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소김치는 향긋한 향이 입맛을 돋구어주어 다른 반찬들이 딱히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이거 하나면 밥 한 공기를 후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한 끼 식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모두 채울 수가 있고 그 밖에 장아찌를 담그거나 비빔밥 재료에 쓰기도 하며 돼지고기에 쌈을 싸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소를 한약재로 쓸 경우에는 채취한 것을 그늘에 그대로 말려서 하루 3~5g을 달여 하루 2~3회씩 응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부대학교에서 자소엽 추출물은 혈액은 꼭 기전에서 혈전 생성을 조절한다는 내용으로 쥐의 생체 내에서 1.6배 증가하였고 혈전 무게는 68%로 감소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잘게 분해해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정맥염과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및 약물 중독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자소엽 조다당 추출물은 멜라닌 활성저해로 피부노화와 미백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빈혈이나 부종을 예방하고 시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소엽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따뜻한 성질로 열이 많은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체온 상승이나 입이 마르는 증상, 경련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